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선운사에서 최영미.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.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.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. 멀리서 웃는 그대여, 산 넘어가는 그대여.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. 영영 한참이더군. 선운사 동백꽃 용해원. 선운사 뒤편 산비탈에는 소문난 만큼이나 무성하게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고 많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. 가지 가지마다 탐스런 열매라도 달린 듯 큼지막하게 피어나는 동백꽃을 바라보면 미칠 듯한 독한 사랑에 흠뻑 취할 것만 같았다. 가슴 저린 한이 얼마나 크면 이 환장하도록 화창한 봄날에 피를 머금은 듯 피를 토한 듯이 보기에도 섬뜩하게 검붉게 피어나고 있는가. 동백꽃이 질 때, 이해인. 비에 젖은 동백꽃이 바다를 안고 종일토록 토해내는 처절한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? 피 흘려도 사람은 찬란한 것이라고 순간마다 외치며 꽃을 피워냈듯이 이제는 온몸으로 노래하며 떨어지는 꽃잎들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거부하고 편히 살고 싶은 나의 생각들. 쌓이고 쌓이면 죄가 될 것 같아서 마침내 여기 섬에 이르러 행복하네요. 동백꽃 지고 나면 내가 그대로 붉게 타오르는 꽃이 되려는 남쪽의 동백섬에서.
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